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가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마친 후 한국에 취직한 젊은 청년을 알고 있다. 기특하게도 청년은 자진해서 군 복무를 했는데 자신은 늘 한국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그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부모 중 한쪽이나마 한국인이니 같은 민족으로 취급해줄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니 같은 민족으로 쳐줄까? 그렇게 보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혼란스러워진다. 우리가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한민족의 자부심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민족의 단일성에 의문이 던져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성을 강조하는 민족의 으뜸은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일 것이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오랫동안 서로를 배척했으나 실은 같은 조상을 뿌리에 두고 있다. 마태오복음의 족보가 그렇고 믿음의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은 바울로가 그렇다. 어떻게 보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은 조상인데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민족 개념도 얼마든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사실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역사를 통해 생성된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1861년 슈비츠 오팔텐 니트발텐 동맹의 6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에서 개국 연도를 1261년으로 정했다. 세월이 무려 600년이나 지나서 내린 결정이고 그 후로 스위스는 하나의 민족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스위스 국민의 구성원을 보면 그런 식의 설정에 무리가 있다. 국민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73%가 독일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어는 22%, 이탈리아어는 4%, 그리고 로맹슈어가 1%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언어는 각 칸톤, 칸톤은 우리말로는 줄을 말하며 과거 어느 나라에 가까운 곳이었는지 알려주는 좌표다. 옛 스위스는 유럽에서 몹시 가난한 나라였던 까닭에 인구 대부분이 시골에 살았다. 우리가 잘 아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도 알프스 산맥 깡촌 소녀다. 그리고 각 칸톤은 토착 귀족들이 통치했기에 옛 스위스는 귀족 과두제의 느슨한 연합에 머물렀다. 그렇게 제각각이었으니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고 궁색하나마 나라의 기원을 슈비츠 오팔텐 니트발텐 동맹으로 잡은 게 당연한 노릇이었다. 국어가 네 개인 나라 스위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동지의식이었다. 민족주의는 그렇게 형성된다. 스위스처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떤 경험을 공유했는가에 따라 민족이 형성되고 민족성을 공유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은 국왕을 단두대에 보낸 경험을 공유했기에 지금도 혁명을 일으키는데 망설임이 없고 독일인들은 규칙을 잘 지키는데 이력이 낮기에 튼튼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인들은 개성을 존중하는 오랜 습관이 자리 잡았기에 의견 수렴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 유학 경험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결론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민족성이 있을까? 필자의 생각에 우리 민족은 개개인의 주장이 강해 쉽게 화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단체 약속을 맺어도 꼭 어기는 사람이 나오곤 한다. 그러나 일단 전체를 묶어주는 계기가 마련되면 상황이 급변한다.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이 그렇고 2002년 월드컵 응원이 그렇고 60항쟁이 그렇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를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강력한 민족성을 발휘했다. 봉오동 전투, 3.1절 만세 사건, 상해 임시정부,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쾌거 등등실로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구태여 출중한 지도자가 이끌지 않더라도 민족 구성원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천명한 이유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건국절 논쟁이 펼쳐지면서 민족, 나아가 민족성을 숙고해보는 계기가 생겼다. 우리 민족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주권을 놓친 적이 없다. 아무리 36년 일제 강점기 동안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일본 국적으로 살았더라도 그래서 한국신민이라는 주민표시를 지갑에 넣고 다녔더라도 우리가 일본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몸속에 흐르는 피를 기준으로 민족을 구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다시금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가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마친 후 한국에 취직한 젊은 청년을 알고 있다. 기특하게도 청년은 자진해서 군 복무를 했는데 자신은 늘 한국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그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부모 중 한쪽이나마 한국인이니 같은 민족으로 취급해줄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니 같은 민족으로 쳐줄까? 그렇게 보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혼란스러워진다. 우리가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한민족의 자부심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민족의 단일성에 의문이 던져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성을 강조하는 민족의 으뜸은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일 것이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오랫동안 서로를 배척했으나 실은 같은 조상을 뿌리에 두고 있다. 마태오복음의 족보가 그렇고 믿음의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은 바울로가 그렇다. 어떻게 보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은 조상인데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민족 개념도 얼마든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사실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역사를 통해 생성된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1861년 슈비츠 오팔텐 니트발텐 동맹의 6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에서 개국 연도를 1261년으로 정했다. 세월이 무려 600년이나 지나서 내린 결정이고 그 후로 스위스는 하나의 민족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스위스 국민의 구성원을 보면 그런 식의 설정에 무리가 있다. 국민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73%가 독일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어는 22%, 이탈리아어는 4%, 그리고 로맹슈어가 1%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언어는 각 칸톤, 칸톤은 우리말로는 줄을 말하며 과거 어느 나라에 가까운 곳이었는지 알려주는 좌표다. 옛 스위스는 유럽에서 몹시 가난한 나라였던 까닭에 인구 대부분이 시골에 살았다. 우리가 잘 아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도 알프스 산맥 깡촌 소녀다. 그리고 각 칸톤은 토착 귀족들이 통치했기에 옛 스위스는 귀족 과두제의 느슨한 연합에 머물렀다. 그렇게 제각각이었으니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고 궁색하나마 나라의 기원을 슈비츠 오팔텐 니트발텐 동맹으로 잡은 게 당연한 노릇이었다. 국어가 네 개인 나라 스위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동지의식이었다. 민족주의는 그렇게 형성된다. 스위스처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떤 경험을 공유했는가에 따라 민족이 형성되고 민족성을 공유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은 국왕을 단두대에 보낸 경험을 공유했기에 지금도 혁명을 일으키는데 망설임이 없고 독일인들은 규칙을 잘 지키는데 이력이 났기에 튼튼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인들은 개성을 존중하는 오랜 습관이 자리 잡았기에 의견 수렴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 유학 경험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결론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민족성이 있을까? 필자의 생각에 우리 민족은 개개인의 주장이 강해 쉽게 화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단체 약속을 맺어도 꼭 어기는 사람이 나오곤 한다. 그러나 일단 전체를 묶어주는 계기가 마련되면 상황이 급변한다.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이 그렇고 2002년 월드컵 응원이 그렇고 60항쟁이 그렇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를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강력한 민족성을 발휘했다. 봉오동 전투, 3.1절 만세 사건, 상해 임시정부,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쾌거 등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구태여 출중한 지도자가 이끌지 않더라도 민족 구성원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천명한 이유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건국절 논쟁이 펼쳐지면서 민족, 나아가 민족성을 숙고해보는 계기가 생겼다. 우리 민족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주권을 놓친 적이 없다. 아무리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일본 국적으로 살았더라도 그래서 황국신민이라는 주민표시를 지갑에 넣고 다녔더라도 우리가 일본인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몸속에 흐르는 피를 기준으로 민족을 구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다시금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